네, 서울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 양방향에 화물차 운전자에 특화된 휴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. 이름하여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인데요. 부안의 도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마치 미술관을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.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.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입니다. 고려시대 최고급 상감청자를 제작했던 부안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휴게소입니다. 장시간 운행하는 화물차를 위한 편의시설이 눈에 띕니다.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수면실, 샤워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. 서해안 고속도로의 화물차 통행 비중은 33%, 전국 평균보다 4%가량 높습니다. 샤워장, 쉼터, 그 운동기구까지 되어 있고요. 안마기까지. 2층은 숙소가 6실 설치되어 있습니다. 온돌 침대에서 고객 화물차 고객들이 방에 쉬어갈 수 있고. 이곳에선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인 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. 청자 빛을 담은 찻잔과 화병 등 특산품 판매대를 운영하고 조형물도 곳곳에 배치해 부안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냈습니다. 착시 현상을 이용해 평면 그림을 3차원으로 표현한 사진 촬영 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입니다. 우리 부안이 고려시대 때 고려 상감청자로 유명하다는 것을 지금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요. 이곳에서는 체험할 수 있고 또 고려청자를 실제로 사가실 수도 있는 그런 휴게소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동안 군산에서 고창 고인돌 휴게소까지 68km 구간 내 정식 휴게소가 없었던 상황. 이 중간에 운전자 편의는 물론 볼거리와 먹거리까지 공존하는 휴게소가 생기면서 이용객들의 발걸음을 붙들 것으로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.